네, 안녕하세요. 홍정모입니다. 어떤 분이 자기가 확신이 안 선다고 써주셨더라고요. 이렇게 이 길이 내 길이 맞는 것 같아서 시작을 했는데 하다 보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이걸 왜 시작했을까? 막 이런 생각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하다가 우연히 아인슈타인이 친구에게 쓴 편지를 보고 그러한 생각들이 상당 부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될것 같아서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근데 번역을 의역을 많이 해가지고 아주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문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장하고요. 아인슈타인이 연구하는 중에 자기 친구에게 보낸 편지예요. 보시면은 느낄 수는 있지만 표현을 할수 없는 진실을 어둠 속에서 찾아 헤매는 긴 세월 동안 명쾌하게 이해를 해낼 때까지 끝없이 뚫고 가야 하는 강렬한 욕구와 번갈아서 만나게 되는 확신과 실망은 스스로 경험해본 사람만이 알수 있다. 여기서 제가 딱 보고 느낌이 확 왔던 부분은 다 힘들다는 얘기죠. 아인슈타인도 항상 확신이 있어서 연구를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이 문구를 보고 나서 와, 저런 위인도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고 위로받고 싶어서 친구에게 편지를 쓴걸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뭐 연구를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경험하면서 이러한 감정들을 견디고 극복하면서 업적을 이뤄내는 과정을 배우기 위한 것 아닐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누구나 다 이렇게 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에 뭐 어떤 불안감이 있으시거나 확신이 들었다가도 나 자신에게 좀 실망스럽다가도 아니면 또 다른 더 좋은 길이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저는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겪어야 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만약에 정말로 그 길이 여러분의 길이 아닐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면은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경험한 것도 충분한 자산이 될수 있으니까 다시 여러분들에게 맞는 길을 찾아가시면 되겠죠. 저도 마음이 왔다 갔다 하고 불안하고 힘들 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던 아인슈타인의 편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